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4대 요카게의 딸 하루노 사쿠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원래 오늘 나미카즈 멘마에 대해 다루려 했으나 사쿠라 먼저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멘마는 다음 영상으로 미루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계와 평행선상에 위치한 또 다른 세계를 우린 평행세계라고 합니다. 평행세계는 세계 구성 자체는 비슷하지만 같은 역사를 공유했다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다른 사회를 형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사쿠라는 바로 이 평행세계의 사쿠라가 되겠습니다. 아카츠케 토비가 7마리의 미수의 힘을 이용해 세계의 모습을 본딴 또 하나의 세상을 창조했고 그곳에 나루토와 사쿠라를 강제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세계는 본래와 같은 세계처럼 보이지만 인물 하나하나가 원래의 세계와 다른 성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키바는 강아지를 싫어하고 고양이를 좋아했고 네지는 배관으로 여탕을 훔쳐보고 시노는 벌레를 싫어하고 시카마루는 단순한 샘조차 못했습니다. 거기에 히나타는 거친 성정을 지녔고 이노는 내성적이고 조신했으며 초지는 진지한 성격에 음식을 적게 먹어 날렵했고 텐테는 닌자 도구를 서툴게 다뤄 온몸에 상처가 많았고 사스케는 이 여자 저 여자에게 치근덕거리는 날라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루토는 멘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힘에 대한 집착으로 증오의 덩어리로 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루토와 사쿠라가 한정츠쿠요미 세계에 들어왔을 때 나루토의 동일인물인 멘마는 이 세계에 존재했는데 사쿠라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행세계의 사쿠라의 부친은 4대 호카게 하루노 키자시였으며 키자시는 아내인 하루노 메부키와 함께 전쟁 중 마을을 지키는 과정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쿠라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세계의 나루토와는 달리 사쿠라는 인지력도 아니었고 영웅의 딸이란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터라 마을 사람들의 애정과 호의를 한 몸에 받았고 아이들에겐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카게의 명으로 전령 임무 중이던 사쿠라는 갑자기 강력한 빛에 휩싸여 어디론가 강제로 이동하게 되었고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빛의 정체는 토비가 나루토와 사쿠라를 평행세계로 강제 이동시켰을 때 생긴 힘이었고 사쿠라가 그 힘에 휘말려 원래의 세계로 오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세상을 A, 한정 츠쿠요미 세계를 B세계라고 한다면 A세계의 나루토와 사쿠라가 토비로 인해 B세계에 왔을 때 B세계의 사쿠라는 A세계로 이동되어 두 명의 나루토가 공존하는 게 가능했지만 두 명의 사쿠라가 서로 만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A세계로 떨어진 사쿠라는 부모님의 심부름 중이던 이노에게 발견되어 무사할 수 있었지만 적지 않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노는 사쿠라가 걱정되어 치나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치나데는 일시적인 상황이라며 크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쿠라는 기억을 잃었음에도 본능적으로 치나데의 가슴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꼈고 시즈네의 가슴이 작다는 것에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원래 알던 치나데는 모두에게 존댓말을 할 정도로 예의 바르고 가슴이 작았으며 시즈네는 화끈한 성격에 가슴도 컸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계의 사쿠라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노는 사쿠라가 걱정되어 그녀의 기억을 찾아주고자 노력했고 동료들의 얼굴을 보면 기억을 되찾지 않을까 싶어 동료들이 있는 곳에 사쿠라를 데려갔습니다. 사쿠라는 동료들을 보자 얼굴은 기억날 듯 하지만 무언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료들은 사쿠라를 위해 사쿠라의 기억에 맞춰 행동거지를 바꿨지만 동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쿠라의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쿠라는 기억이 날 듯 말 듯해 답답한 상태였고 이노도 그런 사쿠라를 걱정했는데 갑자기 사쿠라의 부모님이 눈앞에 나타나자 사쿠라는 기억은 안 나지만 본능적으로 눈물과 함께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와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쿠라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어야 할 펜던트가 없어진 것을 뒤늦게 눈치챘고 그것을 다시 되찾으러 가려 했으나 키자시가 대수롭지 않게 자신과 같은 펜던트를 우리 딸이 차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면서 펜던트를 사쿠라에게 돌려줬습니다. 사쿠라는 키자시의 목에 걸린 펜던트와 자신의 펜던트를 보자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있었고 호카게 동상을 보면서 현재 서 있는 세계는 자신이 원래 살던 세계와는 다른 평행세계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비록 눈앞의 부모님이 자신이 알던 부모님과 엄연히 다른 존재이지만 오랫동안 부모님을 그리워한 사쿠라는 두 사람에게 힘껏 안겨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저또 나니? 나코도노 고도じゃないでしょ. 난다가 음레시쿠테 다리도모 다이스키. 하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따로 있기에 아쉬움을 뒤로한 채 부모님을 돌려보낸 사쿠라는 이노에게만은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자신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며 네가 알고 있는 사쿠라와 다른 존재란 사실을.
물론 이노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루토와 사쿠라가 평행세계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것인지 사쿠라의 몸에 빛이 나기 시작했고 사쿠라는 돌아갈 때가 됐음을 직감하고 이노에게 여기서도 친구로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원래의 세계로 강제로 이송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정츠쿠요미 세상을 단순히 허상, 환술로만 생각하시나요? 전 한정츠쿠요미 세상도 계속 시간이 흐르는 또 다른 평행세계라 생각해 이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미카제 멘마에 관한 영상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